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에서는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연극 잃어버린 마을에 열정 넘치는 배우들을 만나고 와봤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함께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찬환입니다. 저희 무대 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껌껌하죠? 이게 어두운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저의 과거 모습입니다. 형호가, 예. 뭐하고 있니? 여기 한마디 하라. 총 못 죽이겠어. 어? 총 못 죽이겠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범이 저를 직접 분장하는 이 모습 봤어요. 안녕하세요. 너 리모트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왜 나한테 무기를 들이대? 너 이렇게 생겼어. 아. 네. 아, 이 아저씨. 아저씨는 좀 빠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드님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그래요. 이렇게 있을 때. 어, 얼굴, 어, 그래요. 얼굴이 크네요. 밀착. 네, 네 카메라. 밀착. 네. 밀착 취재. 네. 자. 야, 이렇게가 저희 가족입니다. 네. 네. 제구입니다. 네,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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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구, 제구, 제이. 동혁.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여기 또 우리, 우리, 여기 우리 유일한 해녀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채입니다. 네. 제주 해녀보러 오세요. 여기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가. 화이팅 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곧 화이팅 콜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화이팅을 하려고 다들 오고 있습니다. 이분인데, 어? 어, 누구세요? 라이온킹. 네, 라이온킹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잃어버린 마을! 지원진 축하! 화이팅! 안녕하세요. 공연 이야기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인터뷰 민혁의 고마움 김수희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연극의 연극계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연극 잃어버린 마을에 네 배우님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작품인지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잃어버린 마을 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안에 사람 한 명이라도 남기지 마시고 모두 모이세요. 집 내부를 수색할 것입니다. 모두 모이세요. 4.3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공연을 보고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아픈 역사는 반성 없이는 계속 또 반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반성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되게 이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제주 4.3이. 그렇죠. 오히려 공연 본 사람들은 오히려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유쾌했던 부분도 있고 감동도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동이 또 있었는지. 일단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너무 이 작품이 무겁고 아프겠구나.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4.3이 일어났던 당시와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포차를 찾는 사람들과의 되게 유쾌한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작품에 참여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고보다는 이 전에 그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그걸 준비를 하다가 피치 못하게 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거에 인연이 돼서 이번에 다시 또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마을을 한다 그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없고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러주니까 그냥 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요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요. 잠깐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모여갖고 같이 좀 뭐 작품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의논하고 뭐 제주 역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서로 고민해보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제구 역할의 아이돌 출신 뭐 김규정 씨와 빅스의 서기 씨가 또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요? 보통 아이들이 뭐 연기를 잘한다, 뭐 연기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두 친구가 뭐 솔직히 저희들보다 더 일찍 와갖고 연습도 많이 하고 네. 너무 많이 노력을 해줘갖고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아 정말요? 예, 정말 착한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지금 급하게 뭐 팬들 때문에 이렇게 좋게 그 팬들 때문에 좀 저희도 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둘이가 패는 게 있어요. 아, 아무튼 학생들을 꼬들겨서 빨갱이 할 정도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흐르는 게 빨갱이 활동입니까? 그때 이제 팬들이 많이 오면 얘가 살살 때리더라고요. 얘가 때렸어요. 아이들 얘가 때린 거예요. 네. 네. 때린 게 아니에요. 같이 연습하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공연을 해오면서 되게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제 소득은 아이돌 출신의 아들이 둘이나 생겼다.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무슨 선물 같은 건가요? 도시락도 오고 스테이크도 오고. 정말요? 네, 스테이크 도시락도. 오케이, 스케일이.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배우들, 팬클럽이 있는 많은 배우들과 함께 했었지만 이게 좀 급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 아주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부부 사이니까 더 약간의 뭐 러브 스토리나 뭐 돈독해지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집사람이 연장에 가끔 왔기 때문에 딴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형수가 그 공연 때마다 매일 보러 오더라고요. 어제도 보러 오시고. 굉장히 불안하신가 봐요.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가 봅니다. 네, 배우님들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이 있다면서요. 그 제주도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원래 작년에 순이삼촌 할 때 연습을 할 때 네. 제주도 방언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타고난 배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연기를 잘한 줄 알았더니 교환이 그쪽이더라고요. 양승환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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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 씨, 나랑 뭐해 골문 알아서 주마. 이성 씨, 나랑 뭐해 골문 알아서 주마. 무슨 말인 거죠? 무슨 말인 거죠?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네.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아, 영전 경방왕 고릅석에. 예?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와서 좀 말해보세요. 아 진짜 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은 진짜 맨 처음에 연기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 어려워요. 영 어렵네요 지금. 지금 여기 무대에서 쓰는 근데 이제 제주 사투리는 네. 조금 무대화해서 관객들이 조금 이해 가능한 그리고 제주 분들이 와서 보셔도 아 사투리네 저런 사투리 맞지 할 정도의 그 정도 선을 적절하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OX 토크.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뭐 O, X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난 배우 중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배우가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있어요. 네, 누군가요? 작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요. 열심히 마음 담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선배님들이야 당연히 이미 많이 또 뵀어서 마음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되게 오래도록 잘 동료로 같이 함께 배우로 배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한 사람 있나요? 특별히요? 특별히 막 난 이 사람이랑 꼭 친해지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을 지목하면 네. 아직 이제 갈 길이 많아서 서로 조금 서운해야 하니까. 네. 무대 위에서 아찔한 실수를 한 적이 있으면 오, 없다. 난 항상 완벽한 연기만 했다. X. 하나, 둘, 셋. 난 아니. 어, 잠깐만요. 왜 X인가요? 아, 저는 아찔한 실수는 안 하고 자잘부리한 실수를 한 건데 네. 아찔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항상 완벽하다. 아, 완벽이죠. 아직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사를 고쳐갖고 좀 바로 하자고 하면 그 다른 친구들 호흡이 잘 안 맞았을 때 저 혼자서 실수한 거가 되어버려갖고 그런 실수는 좀 제가 몇 개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대 위에 있을 때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애매하죠? 자, 세모하신 분이 있어요. 세모는 없었는데 왜 세모하신 거죠? 뭐에서요? 아, 그러니까 무대에서 행복하긴 한데 무대에서 행복할 시간을 느낄 새가 없고요. 아. 그리고 요새는 무대 밖에서도 행복해져야지 하고 생각할 네. 하고 있던 터라. 하성민 배우님은 왜 X를 하셨는지? 더 끝나고 내려갈 때요. 아하, 퇴근할 때? 네. 아,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 네. 끝나는 시점이 제일 행복해야 무대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게 불행하면 그날 작품은 불행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네,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꼭 4.3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동 있고 재미가 있어서 보면 또 보고 싶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연극 잃어버린 마음 꼭 보러 오십시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오세요. 안녕하세요.